삼성에서 아예 나왔네요. 네. 이번에 새로 나왔구나. 저도 계속 잉크 있는 거 쓰다가 네. 잉크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원래 무한공기가 삼성이 없었거든요. 정품으로 자기들이 만든 게. 아 그래요? 네. 그 전까지는 다 HP 거를 개조해서 썼거든요. 그래서 아까 삼성 거 쓰신다 그래. 삼성이 무한공기를 안 다는데. 네. 새로 다셨어요. 잉크는 지금 채우신 거예요? 네. 아 잉크는 양이 조금 작은가? 일단 그 선까지 넣으라 그래서. 네네. 좀 남았어요? 예, 한 통 다 들어가던가요? 아니요, 남았어요. 2분의 1씩 들어가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잉크가 좀 묻어있네? 아 그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네. 묻었나봐요. 막 이거 막 빼고 뭐 이러다가 근데 이거 그림을 보면 네. 이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게 돼 있는데 저도 볼게요. 저도 이 모델은 처음 봐서 뚜껑을 떠서 얘까지는 빼셨네요. 이물질을 예. 그리고 위에도 박스는 떼셨고 예. 그리고 나서 박스까지는 떼고 그 다음에 전원 연결하세요. 그리고 전원을 누르세요. 얘가 들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림을 그래요? 네. 제가 그림을 잘못 봤나 그럼? 예, 얘 자체는 들어올라가는 모델은 아니에요. 이 자체가 들어올라가지는 않아요. 예, 제가 뭐 여기 눌러가지고 하는 것들이 뭐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제가 네. 하다가 또 잘못해서 망가뜨릴까봐 네. 시계방향으로 돌리라고? 이게 뭘 돌리셨어요? 이게, 이걸 돌리셨어요? 이게 저기 이 여기, 안에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. 네네네네. 아. 근데 돌리기까지는 됐는데 네네네. 이거 넣는 걸 몰라서 다시 원상복귀 하는 도중에 그게 빠졌어요. 근데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. 부러진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네. 얘가 주황색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잉크 카드일지 잠금 장치를 아래로 눌러 여세요. 눌러 열라고? 그게 누르니까 밑으로 내려오긴 하더라고요. 네네네. 네, 예. 네, 네. 그거는 맞는데 카드리지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아 이렇게 빼야 되는구나. 아. 그리고 아 얘는 실링 테이프를 떼셨구나. 예. 네, 뗀 거죠. 그리고 얘도 실링을 떼게 되겠구나. 실링을 떼고 부러지진 않은 거죠? 네네. 부러지진 않은 거예요. 참 저걸로 안 빼니까 얘를... 할 수가 없고 빼라고도 안 써 있는 것 같은데. 얘는 케이블 빼셨네요? 예, 제가 뺐어요. 그죠? 얘, 예. 얘 케이블 빼셨죠. 약간 조잡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싼가? 아 싸요? 예 하고 그러고 나서는 장착해서 누르겠지 지금 고정을 어떻게 오씨 묻었다 안 묻을라 했는데 딸까? 이게 지금 닫힌 거야? 한번 누르면 열리고 딸깍 된 거 같은데? 야, 소리, 딸깍이 소리가 되게 뭐 어설프네. 뭐 딱 그게 확 장착되는 느낌도 안 나고. 그렇군요.
아,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이거요? 얘는 보호 가이드예요. 아. 네, 그 헤드 보호 가이드고요. 아. 아, 이거를 적응하고라도. 아, 괜찮아요. 제가 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지. 무한공원기가 나오려면 진작에 옛날부터 빨리빨리 나왔어야지. 맞아요. 이게 다 언제 쪽 건데 이제서야 나와서. 잉크만 잡아먹고. 네. 얘도 뚜껑 닫고. 급지 버튼을 한쪽을 누르고. 이거 삼성에서 이런 거 나온 거 네. 3만원짜리도 있어요. 프린터가 3만원? 제가 이거 살 때 들어가서 보니까 네. 3만원대도 있어요. 아, 이게 설마요? 아, 진짜요? 프린터가 3만원이라고요? 3만원대도 있다니까요? 거기서 딱 들어가면 이제 옵션 선택을 해서 막 얼마 추가 막 추가가 되겠죠.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캔되고 복사되고 네. 뭐 이랬는데 3만 9천원인가 이러더라고요. 무한 공급기가 달려있는 모델이 그렇죠? 아니요. 아, 일반 프린터가. 예, 예. 프린터 중에 제일 싼 모델이. 예. 근데 이거 무한 저거 잉크 공급기는 예. 일반 그 넣는 것보다 색깔이 덜 선명하다면서요? 꼭 그렇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예. 겁나 늦네. 늦어요? 드라이버는 설치하셨어요? 아니요, 아직 안 했어요. 아, 풀도 드라이버 아직 안 까졌어요? 네. 드라이버 설치하셔야 돼요? 네. 예. 그럼 여기 스캔하거나 뭐 이런 거는 뭘로 작동을 해요? 스캔은 여기서 하지 않고요. 네. 컴퓨터에서요. 아, 컴퓨터에서? 네, PC 자체에서. 예, 예.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동작이 되는 건 복사밖에 없어요. 아. 예. 필요 없긴 한데요. 혹시 모르겠어요. 얘들은 한번 보호 가이드라서 빼면 아.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그럼 버려주세요 그냥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세요. 뭐 일주일이라도 잠깐이라도 보관은 하세요. 왜냐면 잘 나오네.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고객분께서 사용자분들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하셔야. 예. 네, 맞아요. 저희 집에 있는 거 안 쓰니까. 예, 얘도 마찬가지예요. 안에 있는 것도 예. 헤드 뭐 갈고 뭐 막 이런다. 네, 예, 얘도 마찬가지. 아까 두 개 잉크 넣었던 거 있잖아요. 그게 예, 우리가 쉽게 예. 헤드라고 그러죠, 보통. 예, 그래서 예. 자주 안 쓰시면 그 헤드가 또 굳어요. 카드리지는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자주 안 쓰시면 지금은 품질이 좋지만 막 나중에 어디 갔냐. 줄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. 색깔이 잘 안 나오거나. 그럼 잘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거의 똑같죠. 예, 예. 잘 안 쓰면 안 된다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. 그렇죠. 전원은 처음 켜신 거죠? 네. 여기 설명서에 보면 네. 전원 키구나 처음 설치한 거 어디갔냐? 처음 설치 네. 네. 처음 설치하면 소리가 약간 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가 좀 나도 네. 예, 이해하시고요.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, 예. 예.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소리는 잉크를 여기서 조달하기 아. 위해서 약간 이렇게 펌프 소리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. 여기 매뉴얼은 여기 있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뭐 레버 같은 건 여기 원래 없어요. 얘는? 예, 없어요.